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교독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이 본문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부제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화입니다. 예.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보전이고 하나는 성도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첫 번째 주님의 기도 제목인 보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13절 말씀은 보전을 기도하시는 그 이유, 왜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앞부분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동안 제자들을 보존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보내어 달라고,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께서 돌보시던 이 제자들을 이제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달라고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여기 이제 성령님을 이제 구하고 보혜사,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보존하던 이 제자들을 이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지난번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그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1절에서 자신에게 이 구원자의 영광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구원자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1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지키시는 이 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 성도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의 자식만 이제 지키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가롯 유다를 말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는 주님의 이제 제자였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이 가롯 유다를 주셨는데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하였지만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곧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6장,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가 마귀다, 곧 마귀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기 전에 아시고 계신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이 가롯 유다를 주셨는데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뭐 이단에 속해서 성도들을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혼돈스럽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뭐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거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구원 간증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는 간증을 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단에 속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죠.
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빼앗겨서 멸망의 자식이 되어지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처럼 한때는 같이 하다가 나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혼동을 주는 이런 사람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18절 19절 예,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미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동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던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19절이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있을 때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몸은 함께 하였지만 그가 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가서 지금 하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론 신앙이 침체할 수 있죠. 예, 침체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라고 하는 이런 데 가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멸망에 처음부터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 가롯 유다 외에는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기도에 대한 이제 이 부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와의 대화.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집에 있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늘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도 쉬운 일로 생각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버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대화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말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아주 그 좋은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더 안 되는 거죠. 생각해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어오면 사실 편하죠. 예. 근데 딱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했던 게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또 막 준비와서 하려고 하는데 또 그냥 망설여지고 이렇게 합니다. 상원 형제 어디 갔어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상원이 형제가 어려워하나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너무 이제 특별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이 성도들의 보존을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보존을 이제 부탁 드렸는데, 그 보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보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의 기쁨이 이 보존받은 이 성도들 안에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이 기쁨은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편 한번 40편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뭐였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었다,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짐이 됩니다.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어지면 그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그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섭섭하죠. 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랑의 관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아버지의 그 뜻을 마치 종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그 사랑의 이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 육신의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미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기쁘잖아요. 누가 시키는 일 하면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기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삶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났었던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빌립보서 4장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안 기뻐하면서 자기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외식자죠. 그죠? 그가 하는 교훈을 누가 달게 받았겠습니까? 자기나 기뻐하라고 해. 자기는 맨날 그 뭔가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 그냥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아 그러면서 왜 남들은 기뻐하라고 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가 산 그의 삶의 삶은요.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에도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즘 감옥은 인권이다 해가지고 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빛도 안 들어오는 그냥 그 지하 굴이었어요. 예. 거기서 기뻐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그는 기뻐했던 것이에요. 왜 기뻐했을까요? 한번 1장에 보세요. 1장. 그가 그곳에서도 기뻐했었던 이유가 1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12절 형제들아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위대, 평상시에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예. 마음이 슬퍼지려고 하면 복음 전하세요. 아셨죠? 예. 그냥 아무나 붙들고 복음 전하세요. 예. 그러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 다 경험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복음 전할 때. 예. 그래서 비록 감옥에 그가 이제 갇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바울 형제님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어.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고 일어나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이 고난받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기뻐했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했고 넉넉할 때도 기뻐했고 부족할 때도 기뻐했고 그는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이 소녀를 인해서 이익을 보던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요. 아니,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억지로 이 빌립보로 데려다 놓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래시려고 저를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일로 오게 하셨나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이 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 찬송은 언제 하죠? 막 슬플 때 찬송하나요? 세상 사람들도 언제 노래하죠? 즐거울 때. 예. 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은요, 굉장히 슬픈데도요, 그 슬픈 노래를 보면서 춤을 춰요. 예. 네팔에서 한 번은 여성의 날, 여성의 날 이제 텔레비전을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막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나리아로 썼던 떨어 차이나 나리아로 썼던 떨어 차이나 막 이렇게 뭐냐면 여자들은 자유가 없어 여자들은 자유가 없어 아니 그런 노래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도요 이 기분이 좋을 때 기쁠 때 노래를 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이 사도와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네. 상 받고 칭찬 듣고 그럴 때만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예.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아시아로 갔더라면 그 기쁨 없었을 거예요. 왜? 막으시는 길을 갔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이러다 한 대 맞지? 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 한 대 맞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잘 돼도 불안해? 안 불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답 좀 해요. 없죠? 예, 네, 없잖아요. 그런데 막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기쁘고, 예. 사람들이 안아줘도 기쁘고, 예. 근데 막 사람들이 안아주고, 알아주고, 띄워주고, 막 그냥 뭐 환경은 막 그냥 좋아지는데 왠지 불안한. 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 기쁨으로 기뻐. 이게 보존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병도 안 걸리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주님께서 보존을 부탁하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존을 부탁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주님께서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느냐면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이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들에게는 있죠. 네. 우리들이 사실 그들에게 피해준 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 이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복음 전하는 그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제 구원받으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막 불에 태워서 죽이고, 목을 베서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세상은요, 이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8절, 그 다음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배후에는 이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요, 어떤 자매님이 그 건강식품을 하는 그 형제님의 가게에 왔다가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닥치자마자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조상성기는 집이거든요. 근데 집에 딱 들어닥치자마자 너 교회 다니지? 아니, 시아버지가 이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교회 가는 거 봤어. 귀신이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쟤는 우리 편 아니야.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성도들의 이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것들은 조상도 몰라. 지들이 어디서 나왔는데 요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옛날에. 네. 네팔은 지금도 이게 진행형이에요. 네팔의 90%가 힌두 신자예요. 기독교인은 뭐 지금 한 2% 될까? 그러니 예수님 믿고 나면은 뭐 거기도 이제 쓰라또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요. 매일 신에게 제사하고 여기다 빨간 물감 찍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또 이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삶의 원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원리와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독특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못 살아. 네. 심지어는 내어 쫓잖아요. 네. 네팔에 이제 그 람서런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그 있는데요. 지금 이제 럴리풀 교회 이제 장로 일을 보고 있죠. 이 형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말 아버지에게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분도 경찰에 고소당하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에게 이제 이 형제에게 어머니가 둘이 있었는데요. 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복음도 확실히 몰랐고 그때는. 근데 이제 자기 친어머니가 또 이제 그 폐가 이제 다 상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집에 모시고 가서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해라. 근데 네팔은요, 그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그 침대를 그분의 침대를 바깥에 내놓고 밖에서 이렇게 이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온 그분을 알고 있는 친척들 지인들이 와서 이제 노란 꽃으로 만든 그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줘요.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게 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보고 못 전하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섭지만 아버지가 그 동네 힌두 대장이기 때문에 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지만 지옥은 더 무섭잖아요. 엄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붙들고 막 복음 전한 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 집에 왔는데 이제 아이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 이제 그 침대 바깥에다 안 내놔도 된다고. 나를 위해서 꽃 안 만들어, 꽃 안 걸어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나 예수님 믿었다고 한 거야. 아버지가 막 까무러 치려고 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막. 아들, 자기가 이 동네의 힌두 대장인데 아들이 예수 믿은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자기 부인까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유산 상속을 안 해줘 버렸어요. 막 화가 나니까. 세상은요, 이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아이고야, 한동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 그래서 상속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성도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은 고기는요, 막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막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고기 같은 경우는 막 그 높은 막 폭포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떠내려 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이고 아버지께 기도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보혜사,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 성령님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핍박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15절에는 이제 보존에 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죠? 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세상이 유혹을 해도, 네. 세상이 이제 핍박을 해도, 이제 타협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도 할례해. 이렇게 하면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갖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육체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네는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그 육체에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갖지 않느냐라고 핍박하는 그들로부터의 핍박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에요. 핍박을 면하게 하려고. 이런 것으로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런 요구에 이 타협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가끔 이사 온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배당에. 그래서 저 뒤에 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야? 뭘 보고 그러죠? 스카프. 여기 천주교도 아닌데 머리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목회자들에게? 전도 집회 때는 너울을 안 쓰면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것 뭐 이런 생각. 예배 드릴 때만 너울을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만 너울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을 갖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상의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또 주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타협이다 이 말이죠. 16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그 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이유를 16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은 이 보전의 더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존,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신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속사람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세상은 온통 욕심쟁이들 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가 않아. 세상은 정말 이기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먼저 생각해. 세상은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 이 성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성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졌죠. 신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원리를 쫓지 않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보전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어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전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주님이 기도하신 이 보전이 결국은 무엇이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한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